잠언서 3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어떠냐? 주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너는 내게 속한 자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냐?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주님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양에 속했느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고 놀랍게 이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끝을 잘 못 맞춰요. 매일매일이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여라 그러면 하던 거요 그대로 놓고 앞도지도 안 보고 모이라 그러면 바로 모이셔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그럴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를 자꾸 넓히려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탁 놓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되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스스로 악한 무리에게서 떠나라. 스스로 악한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럼 악한 무리는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악한 무리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한 무리예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간음한 연인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악하다,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어떤 자로 표현을 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초점이 맞춰지면 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냥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쫓아내셔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의 말이 변화되고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내쳐질 수 있어요. 주님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된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으로 그 장소와 시간에 초월하셔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 거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내 몸같이 여기면서 하나로 지어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이뤄질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오브 지저스나 교회들 주님이 떠나신 곳이나 똑같은 데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비방을 하는 건 뒤에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비방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이간의 역사잖아요. 마귀가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디아와 볼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디아볼로스가 나왔는데 디아라는 얘기는 뚫고 지나가는 통하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볼로스라는 건 쐐기를 말해요.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뚫고 지나간다,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의 상전에게 종을 비방하여 말하는 사람은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말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 저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읽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법정을 향해서 갈 때에 고발할 자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원통함, 용서하지 못함, 미움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그 회개 중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를 아직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묶인 게 있다. 그럼 이거 푸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걸 풀지 않는 것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객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걸 갖고 있다면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으셔야 합니다. 다 용서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상달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푸세요.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엄마로부터 상처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무기력의 영이 자리 잡고 있게끔 한 요인이 되었을 때 나는 엄마를 그걸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눌려서 살았지만 지금 와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파생된 것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세요. 용서한다고 선포하래요. 나에게 이와 같은 성품을 준 이와 같은 속성을 준 엄마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용서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거를 하는데 주님 그거를 얼마 동안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언제까지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예요. 내 안에 자리 잡아진 죄의 성품이나 그 속성들을 마귀는 다시 호시탐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올라올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훅 올라오는 열받는 것 같은 거 이런 것이 다른 것 때문이다 그러면 그게 부모로 인한 상처 때문이다 아니면 내 쓴뿌리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상처가 됐어 그래서 이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언제까지 완전히 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먼저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했음을 선포를 하는 건데 그 선포를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죠. 그 사람을 내가 비방하는 거는 곧 그분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아서 내가 옥에 가뒀지만 그걸 가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나한테 왔잖아요. 만 달란트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것을 받게 된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전에게 꼬질르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간질시키는 마귀에게 속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지은 자, 억울하게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무조건 나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무조건 다 이거 용서하셔야 돼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준 권세,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가 가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빵에서 묶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사람이 묶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묶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온전한 화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아도 심령에서 편하지 않으면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풀어야 돼요. 이게 편안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았으면 하늘과 나 사이에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걸 다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쥐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안 풀리는 거예요.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미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저주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축복도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여러분 내가 만든 건가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심도 물질을 주심도 건강을 주심도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아비가 주셨고 오늘 어미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저주하고 축복지 아니하는 그 심령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한 명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무리를 구원했고 그 온 무리를 함께 인도하셨고 그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취급을 하셔서 한 사람 아간이 잘못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되어졌던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전체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잘못돼도 다 똑같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졌으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게 곧 나와 연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40년 뺑뺑이를 돌 때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니네는 먼저 들어가. 얘네는 잘못했으니까 얘네는 좀 뺑뺑이 돌려야겠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같이 돌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나머지 열지파 수장들이 잘못 보고 한 것 때문에 같이 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무리로 모여지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온 식구가 힘들잖아요. 온 식구가 힘들어요.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온 식구가 힘들지 가족 중에서 그 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너만 힘들어 우리는 룰루랄라 안 하잖아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 하거든요. 똑같아요. 가정이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그렇고요.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가 잘못 가면 우리도 다 그 나라 속에서 그 고통을 같이 겪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의 탄생되어진 그 모든 근본을 저주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지 않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너도 너 스스로를 저주하고 너 스스로를 축복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부모는 바로 내가 태어난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육체의 근본이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육체의 부모에게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내 아비와 어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이 땅에 낳아놓은 부모를 축복하셔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나를 낳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어머니 되셔서 오늘도 날 양육하신 성령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나됨이 그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겁니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깨달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잘 믿을 수 없고요. 내가 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라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라면서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상처가 된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나를 이 땅에 낳아놓으신 분이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알아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경험한 건 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데 양약이 되어질 거라는 거.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근본을 저주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주여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축복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지 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뭔가를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즉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거 싫어가지고 불평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이 광야의 삶인데 이 삶에서 주어진 나의 상황을 불평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거, 감사치 아니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자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과 바꿔버리는 역사.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17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존자를 배반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빈정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도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복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꿋꿋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세요. 누구는 더 가진 것 같고 나는 덜 가진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지나온 감당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게 있고요.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진노로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뭘 더 주시든 덜 주시든 주권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상도 주시고 또 징계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징계 안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이쁜 짓만 하시면 돼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는 얘기는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악을 행하는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는 불효한 자예요. 두 번째는 자만한 자예요. 세 번째는 거만한 자고 네 번째는 탐욕스러운 강탈자예요. 이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죄에 사로잡힌 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만족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우리의 눈은 지금 나한테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걸 보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거는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안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광야에서 악을 행하는 짓을 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어떻게 봤어요? 회칠한 무덤으로 보셨고 독사의 자식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십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십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무리 속에 속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여지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자만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수 말씀으로 그 피로 씻기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만 이 무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만큼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회개할 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속였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속였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지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그걸 비춰서 보고 알게 하니까 회개할 게 많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할 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속속들이 알아가니까 더
더 회개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 얘기하면 육체의 회개만 생각해요. 근데 육체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혼적인 회개,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회개까지 다 깊이 들어가지더라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시켜줘서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죄가 없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밝혀지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번만 했나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또 다른 범죄를 또 해요. 시편 78편 32절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계속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애쓰고 힘쓰면서 나를 만들어 놓은 지난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시간이거든요. 나를 뭔가 만들어간 귀한 시간이거든요. 이걸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떨어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으로는 그들이 시편 78편 36절을 보면 아첨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혀로는 하나님 앞에 아첨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로 하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37절을 보면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그 언약엔 성실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한 터럭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마음에서 믿어야 하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엔 정함이 없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 본문 말씀이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말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세상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세상의 사람들이 한없이 육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었어도 육체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고 뭔가 은사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이끄는 은사자들.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14절의 말씀이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영혼들을 삼키는 그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을 끊임없이 다 물어뜯어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빼앗고 물어뜯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먹이를 준 대로 배가 불렀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병같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새끼 잃은 곰이 길에서 그들을 만나 염통을 꺼풀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패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너를 도와줬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삼키고 너를 찢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너희들을 찢고 너희를 삼키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찢기고 패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셔서 호세아 13장에 이른 그 말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요.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냐. 스스로 우리는 이 악한 무리에게서부터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문명이 발달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반복되더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죄악의 그 어떤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으나 결국은 같은 죄악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동성애자가 지금만 있나요? 아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거기에서도 발견하죠. 동성애 있는 거. 시대를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구별되어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 속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거기에 나는 속하여 있지 않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 모든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걸려요. 조급하지 않는가? 자만하지 않는가? 절제하지 못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더 뭘 잘해서 나를 뽑아가지고 말씀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와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뭔가 믿는 모습만 갖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구별돼서 나오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돼요. 악한 무리에게서부터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세상이 지금 다 무리수가 돼서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갈 때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휘말려서 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것을 그냥 그렇지 하고 따라가는 시대로 만들어갑니다. 갑자기 머리 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 가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게 느끼게끔 해서 다 삼켜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삼켜버린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괴상한 괴물 같은 그것들과 싸우는데 그걸 늘 보다 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만화, 영화도 그렇고 끔찍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총 쏘아서 죽고 칼로 입으면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잔인한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점점 더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거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악에 대해서 무뎌지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노출돼 있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하고 가까이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 분리돼서 있다고 해서 고고하고 내가 뭔가 잘난 거냐 그건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꺼내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혼자 골방에서 혼자만 있게 안 하시고 무리가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무리 속에서 부딪히고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할 수 없으면 열심히 회개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회개 그 다음에 용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삼키는 것처럼 내가 안 삼킨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또한 포악한 자예요. 피를 흘리는 자거든요. 입의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그런 것이야 라고 짐작해서 판단을 해버리고 말해버려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아는 게 아니면 입을 다물고 아는 척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죄를 짓고 피 흘리고 회개거리 만들고 그러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만큼 거룩하고 정결한가. 이것만 열심히 돌아보시면서 십자가 날마다 우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런 악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오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악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가 그들이 하존자를 멸시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네 가지 죄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여 스스로가 자만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만한 자요. 남의 것을 무릎뜯고 피 흘리는 탐욕스러운 강탈자요. 살인자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치 못하고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모든 것이 악에서 나온 것이고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한 것이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불의 병기로 쓰임받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아비나 어미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입으로 또는 마음속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치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 심령을 잘 돌아보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도록 다 이 땅에서 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풀고 또한 말로 풀고 또 선포하면서 풀고 그래서 메인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교통함이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